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박은하라고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신 시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 과장님, 또 여러 관계자분들께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놀랐어요. 와, 시청에서 이렇게 좋은 강좌를 열어주시는 데가 흔치가 않거든요. 그것도 뭐 이렇게 짧게 보통 2시간, 뭐 4시간 이렇게 하지 길게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려고 해도 이해들을 잘 못하셔서 그걸 그렇게 길게 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먼저 아시고 아 이거는 한두 번 들어서 되는 강좌가 아니구나 라고 먼저 아시고 이렇게 제의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짜 그 뭔가를 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더더군다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에 굉장히 아주 그 많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셨다고. 맞지요? 예. 그러니까요. 어느 시에서 이렇게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는데 저번에 우리 안인선 선생님이 오셔서 안인선 선생님 한번 보셨죠? 네. 아주 상당히 미인이에요. 네. 저희 또 이제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오늘 세 가지 힘의 중심 들으시겠지만 세 가지의 유형 이제 크다란 중심 힘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힘의 중심별로의 강사들이 같이 모여서 팀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을 해서 지금 강의하고 있고요. 또 그 밖에 학생 진로 교육, 또 교사 연수, 또 학부모 교육, 성인 여러 다방면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애니어그램 첫 번째, 이제 오늘 할 주제가요. 애니어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힘의 중심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일단 인사부터 드려야죠. 인사부터 제 소개 드렸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막 교실이 꽉 찼는데 이 많은 분들하고 다 인사를 보통 제가 이제 처음 하면은 한 열대여섯 분, 많아야 20분 이런 데서 이렇게 오붓하게 강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이렇게 자기소개 인사 정도는 하고 지나가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인사를 나누기에는 시간도 좀 부족하고 또 전에 한번 면접도 나누셨다고 해서 그래도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꼭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은 내가 이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누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픈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분만 이야기를 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마음 돌봄 학교인데요. 네, 무슨 마음을 그렇게 돌보러 오셨어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어떠신데요, 지금? 예? 하루하루 바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어떤지도 잘 사실은 모르겠고요. 내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네 마음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예.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상대 마음은 더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다치고 갈등을 겪게 되고 이런 관계 속의 연속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뭐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자녀와의 관계에도 그렇고요.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요. 또 직장 안에서 서로 조직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여러 갈등 속에서 사실 우리는 그렇게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을 돌본다라는 거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짧지 않은 시간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 7시간으로는 사실 좀 드릴 말씀이 내지는 나눌 말씀이 또 다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심화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과정을 잘 끝내셔서 아 정말 내가 더 내 마음을 더 잘 좀 확장시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로 이 동아리, 나중에는 동아리 구성까지 저희는 이제 어디를 가든지
저희가 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저희가 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동아리를 좀 나누셔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이 마음을 돌봐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은 내가 돌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돌볼 수 있는데 나 혼자 돌볼래니까 그게 잘 되세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아리나 이런 지속적인 이런 스터디나 뭐 이런 모임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끝나고 나서 자체 동아리나 이런 것들을 참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추천을 해드리는데 마침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냥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그렇죠? 활동들을 주로 하시고 특히 시와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는 사는 곳이 김포시거든요. 저도 김포시에서 또 지역 활동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청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평소에도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오시는 분들은 평소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과정을 통해서 더욱더 좋은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는 활동가들로도 거듭나실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 계획표는 지금 여러분들 보신 워크북에 교재에 있고요. 지금 딱 하나 미리 좀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한숙 교수님의 유형 1의 1의 두 번째 시간, 다음 시간이 이한숙 교수님 시간이잖아요. 근데 피치 못할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다음 주에 일정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면 유형 2의 3, 4, 12월 5일 날 하는 제 수업하고 바꿔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더 오고 이한숙 교수님은 12월 5일 날 오는 걸로 양해를 미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나는 누구입니까?까지 지금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애니어그램이란 것에 대해서 뭐 수업을 강의를 들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못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렇죠? 예. 혹시 전에 애니어그램이라는 걸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번 들어보신 분. 몇분좀 계시네요. 그리고 대부분들은 좀 처음이시고요. 어디서 좀 들어는 봤지만 그냥 뭐 성격 검사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과장님이나 국장님 나가셨는데 처음 준비할 때 제가 뒤에 좀그 검사지를 준비해 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검사지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7강을 다 끝나가면은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 검사를 하기는 할 텐데요. 애니어그램은 일반적인 성격 검사는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이 뭐 MBTI라든지 뭐 교류 분석이라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많이 하는 홀랜드 검사라든지 직업 적성 검사를 하는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해서 나는 뭐 R형이다, 나는 무슨 뭐 ESTP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는 검사지들을 많이 좀 하신 분들이 있지요. 그런 검사지들은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뭐 외향적이고 뭐 직관적이고 직관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거기서 좀더 하나 나가면은 그래서 나는 어떤 직업군에 어울려 내지는 뭐 창의성이 있어 이제 이런 거예요. 애니어그램은요 그 내는 지금 이런 성격인데 크게 지금 뭐 이렇게 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9개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 어떤 성격인데 내가 왜 그런 성격으로 형성되었는지 내가 내 어렸을 때부터 형성되어 온 어떤 무의식 같은 것들이 어떤 민망함이 있어서 내가 지금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성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다른 사람과 이래서 갈등을 겪고 있구나. 타인도 그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의 그러한 형성된 민망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와 안 맞았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면서, 그러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상대와 나의 성격은 서로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럼 틀린 거니까 네, 너는 틀렸어. 나는 맞았어. 그리고 너 틀린 거를 고쳐줘야 돼요? 아니죠. 너무 다 잘하세요. 그런 건 이제 뭐 이렇게 방송, 뭐 강의 너무 많이 듣고 다니셔서 이제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는 너무 잘 아세요.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누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길을 제시해주고, 내지는 내가 변할 수 있는 변화의 방식을 서로 나누어가는, 그게 애니어그램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그 검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이다라고 나오실 수는 있는데, 그 유형의 사실은 이 밑마음에 있는 걸,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아니라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밑마음을 보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검사를 하는 와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가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그 유형이다라고 찾아내는 분들이 나중에는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아니더라라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사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뭐 지금까지도 제가 대학원을 공부하는데 그 대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도 지금까지도 자기 유형을 못 찾는 분들도 계세요. 예. 왜냐하면은 깊은 속에서 내가 왜 그런 마음이 형성되었는지들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어떤 분들은 금방금방 찾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 같기도 하고 저런 것 같기도 한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사지로 딱 1, 20분 해서 나 이거야 라고 하면 어떤 면으로는 선입견이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쭉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사례도 나눌 수 있으면 서로 나누시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 그렇구나라고 판단하시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애니어그램의 역사를, 이제 뭔지는 알아요. 여러분들이 검사를 할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고 뭐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보시면 사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동그라미에 숫자가 써 있어요. 예. 이 동그라미에 숫자가 써 있는 게 바로 애니어그램의 도형인데요. 애니어와 그라모스라는 말의 합성어고요. 애니어그램이란. 그래서 애니어는 아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라모스는 점, 그림이라는 뜻을. 그래서 아홉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그림이다. 그래서 이 도형은 그렇게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도형을 바탕으로 해서 나와 타인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정교하고 세심한 도구로서 작동을 할수 있는 그림이라는 거 일단 이해를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 도형을 보시면 아, 애니어그램 도형이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냐? 사실은 이게 뭐 수천 년서부터 이어 내려오는 기호래요. 맨 처음서부터 이 동그라미의 기호가 지금처럼 딱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지만, 1920년대 러시아의 그루지에프라는 사람이 이 중동의 어떤 은수자들이 살던 그쪽에를 가면서 이 도형의 기초가 되는 것을 발견을 해요. 발견을 하면서 이분이 와서 굉장히 신비주의 학자거든요. 이분이 연구를 하면서 아, 이게 뭔가 인간의 마음과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이것을 1920년대 서구 사회로 전파를 해요. 근데 오늘날 이게 사람의 심리와 관련이 있다라고 관련지어서 연구한 거는 1970년대 정신과 의사 이카조와 그다음에 심리학자 나란조, 미국의 나란조에 의해서 현대 심리학이 결합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1920년이니까 불과 지금 약 100년 정도 된 거예요. 예. 100년 정도도 채안된이 학파고요.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카톨릭 쪽의 신부님, 수녀님 이두분 정도가 1980년 정도에서 도입을 해오세요. 해오셔서 지금은 뭐 신부님, 뭐 목사님 이런 성직자들뿐만이 아니고
기업의 인사관리, 조직, 그다음에 여러 진로, 여러 파트로 이게 활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이 되게 된 근저에는 90년대 돈 리차드 리스와 러스 허드슨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욱더 이게 좀 내용이 심화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수업을 조금 들으셔서 애니어그램이 어떤 거다라고 좀 이해가 되시면 애니어그램에 관해서 가장 고전적으로 보는 책이 애니어그램의 지혜라는 책이 있어요. 예, 좀 이렇게 좀 도톰한 책이거든요. 몇백 페이지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이렇게 그 어려운 용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거를 좀 들으시고 보시면 훨씬 더 의식이 좀 확장이 될수 있어요. 확장이 되는데 이 리스와 러스라는 분들은 의식의 확장,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영적인 도구, 그 영성적인 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종교 쪽에서는 이쪽으로 좀 많이 확장을 시키고 있는데 이런 영성적인 부분에 의해서 심화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헬렌 팔머라는 사람은 이거를 기업의 인사관리 쪽에 초점을 두어서 또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이게 종교뿐만이 아니고 기업, 인사관리 이런 여러 조직, 단체 등등에 다 활용이 되는 걸로 오늘날 대중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초창기에 처음에 들어올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애니어그램 하면은 성격 검사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하신 거는 바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잘못 전파가 된 경향성들이 좀 있었어요. 애니어그램 하면은 성격 검사하는 거 아니야? 인간의 성격을 어떻게 아홉 가지로 나눠? 아홉 가지가 어떻게 다 똑같아? 예. 그렇게 나누었다고 딱 규정지어서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의 성격을 아홉 가지로 나누는 건좀 너무 그렇지. MBTI 16가지로 나누는 것도 그렇게 딱 나눌 수 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건좀 그래. 근데 끝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아홉 가지로 나누는 게 다가 아니고 아홉 가지 아래에도 또 분류가 되고 또 분류가 되고 그래서 애니어그램이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이렇게 각각의 고유성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런데 그 고유성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홉 가지로 좀 분류를 한 거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껍데기를 뭐 어떤 껍데기를 갖고 있느냐 라는 걸로 분류한 것일 뿐이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니어그램이 뭐다라는 거는 좀 이해가 되시죠? 네. 한 말씀만 더 하고 검사를 하고 힘의 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할게요. 여기 지금 테레비에는 안 나타났는데요. 제가 그래서 애니어그램은 성격 단순한 성격 검사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애니어그램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아이의 모습을 볼까요? 자녀분들 있으신 분들 거의 다 많으시죠? 자녀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처음부터 악했나요? 처음부터 사춘기 중2병 걸린 우리 지금 그 아이처럼 그렇게 그냥 승질만 내고 그랬나요? 아니죠. 그 아이의 모습은 어땠어요? 천사 같았고, 물론 성선설도 있고 성악설도 있지만 천사 같았고 깨끗했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기 때는 천사 같았고 깨끗한 왜요? 본인이 그랬었다고 생각하니까 좀 쑥스러우세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세요? 지금의 모습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지금의 모습이? 행복하세요. 아, 물론 행복하시죠. 네. 아주 행복해 보이세요. 네. 행복하시죠. 그런데 처음에 태어났을 때그 순수하고 깨끗했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유지돼 있으세요? 지금도 그 아이의 때 깨끗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셔요. 세상에. 얼마나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으셨으면, 얼마나 세상이 깨끗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다
여기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오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지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를 애니어그램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본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본질. 그래서 우리는 가끔 뭐 본질로 찾아 떠나는 뭐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본질로의 여행. 뭐 제가 그맨 끝에 성격을 넘어 본질의 바다로 뭐 이렇게 넣었죠. 이 본질을 찾는 작업이에요. 애니어그램은. 네. 그런데 이뭐 9, 1, 2, 3, 4 이렇게 뭐 이제 번호를 쭉다 아이고. 너무 네.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 나뉜단 말이에요. 처음에 인간은 처음에 본질적인 면에서 태어났을 때는 물론 태어났을 때그 자기의 기질은 있어요. 첫째 키워보고 둘째 키워봤는데 똑같은 부모가 똑같은 사랑을 줬는데도 첫째 아이하고 둘째 아이는 다르죠. 예, 달라요. 어떻게 다르세요? 자녀분들이 어떻게 다르세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첫째 놈은 좀 착하고, 이게 물론 이제 그 이렇게 성장 환경에 따라서 첫 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또 다르죠? 첫째 아이는 좀 말도 잘 듣고 온순하고 그런데 첫째 아이가 아니라 둘째 놈은, 아, 이거 방송된다 그랬는데. 둘째 놈은 너무 자유로운 영혼이고 말도 안 듣고 제가 잔소리 한마디만 하려고 하면 벌써 엄마 잔소리 끝, 그만, 이렇게 귀 닫고 이래요. 이거는 물론 이제 성장 환경도 있죠. 성장 환경도 있는데 또한 그 아이의 기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기질이라는 게 처음 태어났을 때는 굉장히 깨끗한 그런 그 순수한 상태였는데 이게 자라면서 엄마가 자꾸 잔소리를 해. 엄마가 자꾸 뭔가를 나한테 어떤 위협적 요소를 다가와. 아니면 엄마뿐만이 아니고 부모 양육자나 성장 환경이 나한테 어떤 그 저해 요소, 방해 요소라고 다가오는 순간 아이는 자꾸 자기를 방어하려고 해요. 왜? 생존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돼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싹 트는 거예요. 이 본능에 의해서 아이들은 다 이제 이런 그 각자, 아니 이제 어른이 되어서 우리들은 각자의 서로 다른 유형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형의 색깔을 통합이 분리된 상태, 저는 이제 이거를 강의 다닐 때 그냥 호두껍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단단한 지금 우리는 이 애니어그램의 각 유형은 어떻게 보면은 깨뜨리기 힘든 호두껍질 같은 상태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구유형의 호두껍질, 일유형의 호두껍질, 이유형의 호두껍질을 지금 쓰고 살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처음서부터 성장하면서 나의 환경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친 방어막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애니어그램에서 성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이각 유형이 가지고 있는 호두껍질 같은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애니어그램에서 이제 본질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이 방어친 이거로부터 나를 원래 순수하고 본질적인 나를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 호두껍질을 깨자라는 그런 작업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통 그래서 이제 그 성격이 아니라 애니어그램에서는 그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의식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 참 성격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 성격이 어떻다는 걸로 들리세요? 그 사람 성격이 나쁘거나 예, 좋지 않거나 네, 성격이 더럽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런 사람처럼 들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한테 그 사람 참 의식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달라 보이죠. 예, 제가 성격 있어 보이세요? 의식 있어 보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격 있어 보이지 않죠? 성격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저라고, 뭐, 여기 있는 저라고 저거를 다 깼으면, 뭐, 이제, 예,
거의 뭐 성인 반열에 들겠죠? 예? 성인군자 반열에 들겠죠?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저의 성격을 깨지는 못할 거예요. 깨려고 노력하면서 살 뿐이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 이렇게 그 성격으로 자기를 막 압박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좀 의식을 확장시키는 작업이 바로 애니어그램을 수업하는 기본적인 목적이다, 기본적인 방향성이다 라는 거를 좀 이해가 되시죠? 네, 여기까지 이제 너는 네 80% 정도는 거의 또 많이 찾으시고요. 또 아니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다가 이제 유형을 들어보시면 유형마다 또 좀 비슷한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1하고 6유형이 좀 이렇게 착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이 설명을 듣지 않고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1인데 6유형으로 찾거나 6인데 1로 찾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2나 9유형하고 또 이렇게 서로 비슷해서 또 나중에 보면 아, 나 9유형인데 2로 찾았네. 2인데 9로 찾았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검사지가 이제 섣불리 여러분들이 예, 가셔서 오늘 당장 니네 너 해 봐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조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제일 지금 높게 나온 점수가 나의 유형일 가능성이 제일 높은 점수고요. 그런데 이렇게 그 1, 2, 3, 4, 5, 6 쭉 원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옆에 쭈루룩 높다. 만약에 내가 2가 45점인데 3이 40점이야. 뭐 이러면 그 옆에 점수도 같이 유의해서 보실 필요 있어요. 있고 그러면 유형 맨 왼쪽에 이제 오시네요. 아직 안 오셨나? 이건 좀 이따 설명드려야겠다. 혹시 1번으로 나오신 분, 1번. 1. 2로 나오신 분. 2. 2가 제일 높게 나오신 분. 2. 네. 3. 3번이 제일 높게 나오신 분. 3번은 없으세요? 4. 오, 4가 높게 나오셨어요. 5. 예, 그래도 골고루 있으시네요. 6. 6. 네. 7. 7. 7은 없으세요? 7. 6도 나오시, 6이랑 7 둘 다 높게 나오셨어요? 아, 네. 8. 8 없으세요? 제일 처음에 한 게 8이에요. 제일 처음에, 네. 8이요. 네. 그 다음, 9. 9가 높게 나오신 분.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지금 3하고 7이 좀 없는 것 같고, 다른 유형은 골고루 세네 분씩 다 있으시네요. 이제 하다 보면은 3유형이 내가 3유형일 수 있겠다라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맨 아래 유형 힘중심 있죠? 네. 거의 유형에다가는 제일 높게 나온 점수를 일단은 쓰세요. 네. 내가 6이 높게 나왔다 그럼 6. 8이 높게 나왔다 그럼 8. 그 번호 제일 점수 높게 나온 점수의 번호 3이 높게 나왔다 그러면 3 이렇게 점수 숫자를 쓰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그 쭉 정확히 알기 전까지는 나는 일단 그 유형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날개는요 내가 9가 나왔다 9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양쪽 번호가 뭐죠? 8과 1 있죠? 예. 8과 1.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양쪽 번호. 내가
5가 높이 나왔다. 그러면 날개는 4와 6. 네. 7이 높게 나왔다. 그럼 날개는 6과 8. 그러니까 자기 점수의 양쪽 번호가 날개가 되는 겁니다. 워크북 25쪽을 펴보시면 그원 안에 왼쪽에는 삼각형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헥사드라고 해요. 번호가 있죠? 9번을 보실게요. 애니어그램 화살의 9번을 보실게요. 9의 진행 방향의 화살표는 어디로 가요? 6으로 가죠? 근데 이제 그 화살표는 지금 여기다 뭐라고 써? 방향, 통합 방향이라고 얘기 나중에 배울 거예요. 통합 방향은 진행 방향이 아니고 화살의 거꾸로 방향. 그럼 9의 화살 거꾸로 방향은 몇 번이죠? 3. 네. 자, 1의 1번을 보세요. 오른쪽에. 1의 거꾸로 방향은 몇 번이에요? 7이요. 그렇죠. 7은 몇 번이요? 5. 5는 8번. 8은 2. 2는 4. 4는 1. 예. 그 방향만 쓰세요. 통합해놓고, 통합방향, 뭐. 9의 통합방향은 3. 3의 통합방향은 6. 6의 통합방향은 9. 이제 머리가 아파질라 그러시지요? 아, 이거 만만한 게 아니네. 내가 7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7번 강의를 이렇게 머리 아픈 걸 내가 다 들을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되시겠지만 여기까지 하셨으면 다 되신 겁니다. 제일 어려운 수업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네. 자, 근데 지금은 화살과 날개를 그냥 번호만 쓰시라는 거지 그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냥 쓰시기만 하고 다시 앞으로 오셔서 3쪽 보세요. 3쪽. 8, 9, 1, 그거 세 가지. 아까 노란색. 이 지금 여러분 그래프에 귤 색깔로 표시된 데 있죠? 예. 그 노란색은 장센터라고 돼 있어요. 장센터 또는 본능 중심이라고 돼 있고요. 그래서 8, 9, 1이 나오신 분은 장센터. 그 다음에 2, 3, 4가 나오신 분은 가슴센터. 감정 중심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5, 6, 7이 나오신 분은 사고센터 내지는 뭐 머리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세 가지 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9가 나오셨으면 내 유형이 9번이 나오셨으면 이제 날개 화살표 아무 상관없고요. 내 유형이 9번이 나왔으면 무슨 센터요? 장센터. 내 유형이 5번이 나왔으면 머리센터. 내 유형이 4번이 나왔으면 가슴센터. 그렇죠? 그거를 맨 오른쪽 트리 타입스에 쓰시라는 겁니다. 자, 이제 어려운 거다 끝나셨어요. 다 되셨죠? 네. 헷갈리죠? 그러게요. 헷갈려요. 이게 애니어그램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네? 간단히 그냥 하는 것만 하면은 벌써 끝났는데 간단한 게 아닌데 이 어려운 걸 여러분들이 해내셨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아직 화살표는 이해가 잘안 가시죠? 화살표 다시 보세요. 25페이지, 워크북 25페이지 펴보세요. 워크북 25페이지 펴보시면, 자, 2의 화살표가 거꾸로는 어디예요? 어디로 향했어? 4. 그게 내 화살표예요. 그런데 다른 방향으로 돼 있죠? 8로도 돼 있죠? 8은 나중에 보면 그건 이제 분열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려면 4. 네. 근데 이거 지금 너무 어려워요. 6은 왼쪽이에요. 예, 369 번호는 왼쪽을 보세요. 삼각형. 네. 6의 통합 방향은 9. 네. 지금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네. 근데 어쨌든
이거 다시 할 거예요. 네. 이 프로파일지를 워크북과 함께, 어차피 이 워크북에 간단한 설명도 있고 교재도 있고 하니까 그냥 계속 갖고 다니세요. 네. 이렇게 오늘 그 교재에다가 끼워 놓고 계속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이 유형 설명 다 끝나고 날개 화살표 강의를 따로 할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게 아하 이거였구나 하니까 오늘 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은 커다란, 여러분 지금 그 프로파일지에 보면 색깔이 세 가지로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애니어그램에서는 이제 그 상징이요. 원이 있죠. 원. 이 원은 원래 우주는 하나다. 하나의 기운이다. 뭐 만다라 뭐 이래서 전체 원, 통합을 일으키는, 통합을 상징하는 도형이에요. 예. 그래서 전체 하나의 기운을 상징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 안에 369를 이어주는 삼각형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전체 세계는 세 개의 법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다수 많은 이 뭐 철학도 그렇고요. 사회 뭐 이 수학도 그렇고요. 뭐 피타고라스 정리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철학의 정반학, 변증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의 무슨 불교의 정법승, 뭐 무슨 아니면 뭐 성부, 성자, 성령 이런 삼위일체들로 이루어진 기운들이, 법칙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어떤 그 조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우리 몸도 크게는 세 가지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우리가 유형으로 들어가기 전에 힘의 중심이라는 거는 전체 머리와 가슴과 장의 세 개의 기운으로 살아간다라는 그런 세 개의 기운에 의해서 힘의 중심도 그 기운으로 나뉘어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1, 7, 5, 8, 2, 4, 1 요게 따로, 아까 25페이지에 오른쪽에 따로 화살표 있는 게 그게 그것만 분리해서 보면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움직이는 게 헥사드의 기운이라고 하는데 변화. 이게 무조건 다 하나가 되고 다 통합되어 있고 그러면은 다 무조건 똑같지 않잖아요. 사람마다 다 기운이 다르고. 그래서 이 변화하는 역동성, 역동의 기운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우주의 하나의 기운과 세계의 통합적인 기운과 그다음 변화의 역동성에 의해서 굴러가는 이 도형의 상징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의 중심은 전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와 가슴과 장의 기운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사람이요 머리만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죠. 또 가슴만 쓰고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마찬가지로 이 장의 기운, 뭐 쉽게 말하면 밥심으로 산다 뭐 이런 다 그런 그 기운 있잖아요. 그런 걸로만 살아갈 수도 역시 없어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렇죠. 머리와 가슴과 장의 기운이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지웠지만 이 사람이 처음에 그 본질의 상태에서 크면서 이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껍데기 껍데기 껍데기가 막 굳어 쌓여가지고 딱딱하게 지금 각각의 유형으로 분리됐는데, 이 힘의 중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고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이 본질로부터 자꾸 벗어나 보다 보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를 딱 방어하는 껍체계가 크게 힘의 중심으로 보였을 때, 그러니까 어떤 데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본능을 주로 쓰고 산다, 감정을 주로 쓰고 산다,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사고를 주로 쓰고 산다 해서 간단하게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더 깊게 말씀을, 여기는 아카데미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좀 더 깊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 본질로부터 벗어나와서 성격으로 굳어진 것이 본능 중심으로 굳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본능을 다른 것보다 이 부분으로 인해서 자기를 더 많이 방어하고 자기를 더 많이 에고로 성격의 상태로 굳혀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나 사고 부분들을
네, 맞아요. 어휴, 제가 학교 강의를 가면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진로 강의를 가거든요. 가면은 저렇게 대답 잘하는 학생들한테는 마이쮸를 줘요. 마이쮸가 얼마나 인기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근데 제가 지금 차에 실려 있어서 오늘도 이걸 가져 들어올까 하다가 그래도 네, 마이쮸 있었으면 드렸을 텐데요. 다음에. 네, 다음에 제가 마이쮸 가져오겠습니다. 네, 기대하세요. 앞에서 강의할 때 이렇게 대답을 잘해주시면은 저도 같이 신나서 같이.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 하고 까먹기도 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본능의 애고가 강화된 거예요. 이쪽은 감정의 애고가 강화된 거고 사고의 애고가. 에고라는 것은 성격,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격, 애니어그램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뭐라고요? 자기 자신의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원래로 본질로부터 뻗어나와서 자기를 가면이라고 들어보셨죠? 가면, 페르소나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 자기의 가면으로 굳어진 상태가 이런 상태로 지금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남들보다 가슴을 더잘 써. 나는 남들보다 감정이 더 풍부해. 그래서 나는 감성형인 그 가슴 중심의 사람이야. 물론 겉으로 맞아요. 맞는데 그걸로 인해서 자신의 뭔가를 좀더 강화시킨 그런 결과인 거죠. 그래서 본능, 사고, 감정 중심. 크게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본능 중심의 지금 상단의 891휘형이요. 흔히 장형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형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본능 중심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이 안에 내가 본능을 대로 움직여서 생존하는 것. 생존과 관련이 있어요. 생존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에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저항, 이 몸의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제일 민감하게 작동하는 분들인데요. 사실 제가 아까 이제 본질로부터 잃어버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때내 몸이 있다고 의식을 하세요? 자, 내 발이 있다는 걸 어떤 때 주로 의식을 하시죠? 걸을 때, 그런데, 그렇죠. 아파서 내가 다리를 못쓸 때, 아니면 하루 종일, 그렇죠. 하루 종일 집에 들어와서 다리가 퉁퉁 부었을 때, 그럴 때 비로소 내 몸을 느껴요. 그런 얘기는 반대로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평소에 내 몸의 감각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스트리아 원주민, 옛날의 원주민들은 가만히,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몸의 감각들을 가만히 느끼고 이런 게 정말 진짜 제대로 작동을 할수 있는 사람, 원주민들은 자기 몸의 아픈 상태를 보고 멀리 있는 지인이 아픈 거를 느낀대요. 예. 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멀리 있는 지인은커녕 내 옆에 있는 내 아이 뭐 배우자도 아니고 심지어 내 몸이 아픈 것조차도 내가 아파야만 느끼잖아요. 예. 그만큼 그래서 본능 중심이 이렇게 몸 감각과 관련이 있고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감각,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을 아주 더 잊어버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 감정 중심의 2, 3, 4 유형은요. 감정 중심의 2, 3, 4 유형은 반대로 감정으로 자신의 에고를 강화시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남들보다는 더 가슴으로 많이 아프고 뭐 감정으로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 많이 슬퍼하고 뭐더 많이 아파하고 이런 가슴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가 그 부분을 강화시켜 왔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깊은 밑에는 내가 이런 감정적인 걸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맺고 감정을
강화시켜서 사람들과 관계성을 맺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아이가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고 그랬었잖아요. 뭐 기질이 있지만. 근데 그 기질 속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나 어떤 양육 환경에 의해서 자기는 예를 들어서 우울한 부모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아이는 자꾸 밝게 뭔가를 요구를 해요. 그럼 이 우울한 부모는 아이에게 자꾸 뭔가 부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줄 거예요. 그럼 아이는 무의식 상태 속에서 내가 뭔가 밝고 기쁘게 행동하는 것이 엄마에게는 엄마가 싫어하는구나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어떻게 또 이렇게 껍데기를 씌워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계속 이제 그 양육 환경 속에서 이제 부모 자식 간의 뭐 성장 속에서 이제 자기를 방어하는 방법을 이제 키워 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 가슴 중심의 아이들은 그 기질이 더 남들보다 그런 기질이 더 있으면서 그거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에고를 강화시켜 나가고요. 마지막으로 사고 중심의 5, 6, 7 유형은 그래서 이 가슴 중심은 오히려 과거에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었더니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어떻게 했더니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더라 아니면 내가 저 사람과 어떻게 했더니 뭐 어떤 상처를 줬더라라든지 그런 자신의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기억들과 많이 관련을 갖고 끊임없이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5, 6, 7의 내면에는 머리 중심형들의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자원, 안내 지도 상당히 끄덕끄덕하시네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다른 유형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이 안에 있으면서 그것으로 머리가 작동을 해나가요. 그래서 주로 삶에 대한 이 안내. 예,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안전함을 추구하려고 중시를 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미지를 보시면 대체적으로 머리형은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체적이라는 말씀이에요. 예. 모든 사람이 머리형은 다 길쭉해? 저 사람 길쭉하니까 저번 시간에 오신 안인선 선생님은 저도 크지만 안인선 선생님은 더 길쭉해요. 예. 그런데 안인선 선생님 머리형은 아니에요. 가슴형이에요. 제가 머리형이고요. 교수님이 이제 다다음 시간에 오실 교수님이 장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타입이 저희가 와서 굳이 비교 대상이 되긴 싫지만 여러분들은 실컷 비교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머리형 강의는 저렇고 가슴형 강의는 저렇고 장형 강의는 저렇구나라고 비교해 드실 수 있습니다. 각자 장점이 있겠죠. 단점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를 중시 여기는 머리는 그러니까 길쭉하고 이미지를 중시 여기는 게 아니라 내면에 있는 감정은 삶에 대한 불안, 그런 속에서 오는 두려움들이 내재해 있고요. 이들의 관심사는 계획, 정보, 아이디어. 그러니까 삶의 미래 자원으로 안내를, 자기의 삶을 안내해 줄 그런 아이디어 같은 데 관심이 많습니다. 일할 때는 상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요.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욕망은 명예욕입니다. 가슴형은요, 이미지는, 그 머리형은 좀 차가워 보이는 이미지라고 한다면 가슴형은 좀 따뜻해 보여요. 이미지로. 아무래도 가슴이 좀더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저기 감정이 풍부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 내면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수치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걱정들이 내면에 있고요. 주로 사람과의 관계성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때도 역시 사람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관계성을 중시 여기고요. 욕망은, 기본적인 욕구는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기본적으로 내재해 있고요. 장형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그 건장한 체형들의 장형이 많이 있어요. 특히 8유형, 9유형들을 보면은 좀 건장한 체형들이 좀 있고요. 1유형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저희가 제가 이제 쭉 이렇게 봤을 때 인류형들은 검장하신 분들보다는 왜 외유내 강형 있죠? 작지만 아주 단단해서 쫙 뭔가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 외골수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그 자기만의 고집이 있어서 그 단단함으로 쫙 일을 추진해 나가는 그런 힘. 그러니까 장형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힘들이 있는데 8구형들은 좀 체격들이 좀 있다면 인류형은 좀 그런 것들을 덜해요. 내면에 내재해 있는 감정들은 현실에 대한 저항, 그리로부터는 분노의 감정과 관련이 있고요. 관심사는 일의 일과 의지와 힘입니다. 일할 때는 자기 의지대로 일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들은 사람들에 대한 통제, 지배에 대한 욕망이 있어서 지배욕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머리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끔 이렇게 막 강의 다니고 뭐 하고 하다가 이제 가끔 시간이 나면 영화를 보러 가는 것을 좋아는 하는데요.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지만 친구랑 같이 보러 갈 때도 좋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막 미리 계획해서 언제 어느 때 시간이 나니까 보러 가야지가 아니라 하루 이렇게 보다가 오늘 내일 아침엔 좀 시간이 나네 하고서 그럼 내일 영화를 보러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 일어나서 즉흥적으로 영화를 보러 갈 때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보러 갈때 영화에 대해서 아무 정보가 없으면 마치 제가 캄캄한 터널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이게 저는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막 사람을 갑자기 팍 반토막을 내고 예. 그런 거는 안 좋아하는데 아무 정보 없이 그런 영화를 보러 갔다가 갑자기 팍 놀라거나 그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가뜩이나 이 머리형은 삶에 대해서도 불안이 많은데 영화까지 보러 가서 그렇게 불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영화는 머리 식히러 편안한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영화를 보러 갈 때는 주로 좀 메시지가 있거나 그러니까 막 웃는 영화보다는 어떤 그 똑같은 사랑 뭐이 멜로 영화를 할지라도 멜로를 통해서 정한 메시지 내지는 뭐 어떤 다른 것들을 주는 메시지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그 영화를 이제 다 한번 이제 그 상영 정보를 보고 제목들을 보면서 이제 클릭을 해서 스캔을 해요. 아 그러면 어떤 영화가 좋겠다. 저번에 한번 볼 때도 무슨 그리스 나의 사랑 그리스인가? 뭐 그런 영화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멜로이면서도 이 그리스의 지금 현재 그 무슨 사태죠 그게? 유럽 이후에 그리스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거든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모습들을 속에서 그 속에서도 이제 뭐 그게 그 난민 문제도 얘기하고 막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면서 아 그냥 단순한 사랑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서 이제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얘기가 좀 길어지네요. 그런데 제가 그 영화를 보러 가려고 하면 이제 혼자 갈까 하다가 또 이제 가끔 친구를 불러요. 친구한테 아무개나 영화 보러 갈래?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래 잠깐만 이제 시간이 되면 안 되면 안 된다고 하고 된다고 할 때는 그래 잠깐만 알았어 30분 내로 준비하고 나갈게 막 하면서 이제 저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막차 안에서 내가 화장도 못 하고 나왔어 막 안에서 화장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근데 무슨 영화 보러 가?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 친구는 무슨 형이 맞겠어요? 예, 가슴에 이 감정을 많이 쓰는 거죠. 저는 아이디어 정보를 통해서 어떤 영화인지가 중요하고, 그래서 나 혼자 갈 수도 있고, 친구랑 같이 갈, 너 가면 좋고, 아님 말고. 고, 친구는, 네가 같이 가자 그랬어? 그래, 좋아. 영화 무슨 내용인지 상관없어. 이고요. 예. 그러면은 장형은 또 어떨까요? 장형은 자기 의지대로, 예, 자기 의지대로 자기 의지에 의해서 보는 그런 영화들을 선호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잠깐 동안 이세 가지 나눔에 대해 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큰 장, 머리, 가슴 때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날개도 있기 때문에 날개가 뭐 내가 머리 예를 들어서 뭐어 1인데 날개가 2다. 그러니까 유형은 1번인데 날개가 2다. 그러면 혹시 가슴형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장으로 찾고 그랬었거든요. 세 가지 힘의 중심을 찾을 때는. 근데 장의 기운으로 갔는데 가서 이제 사례나름도 아니 사례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데 왠지 기운이 내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슬쩍 한 발을 빼긴 했었는데요. 뭐 지금 꼭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장 중심의 사람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게 중심이 이렇게 그 장에 있고요. 현대에게 뇌과학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본능을 주관하는 뇌는 뇌관 쪽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배적인 정서는 아까 말했던 분노, 공격과 관련이 있고요. 지배욕 이런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가슴 중심은 아까 이 장 중심의 사람이 힘의 어떤 지배 통제를 쪽의 리더라고 한다면 가슴 중심의 사람들은 이 조직이나 단체 안에서 관계의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을 때 어떤 힘 있는 사람만 리더가 아니라 다 리더는 리더인데 어떤 성향을 가진 리더가 될 수 있느냐라는 특성을 보는 거죠. 그래서 관계의 리더가 될 수 있는 이 사람들은요. 무게 중심이 가슴, 심장에 있고요. 이 가슴에 감정을 담당하는 뇌와 변연계 쪽이 뇌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배적인 정서는 내 안에 있는 본연의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한 수치심 그런 것을 인한 불안감으로 관련이 있고요. 지배욕망은 애욕, 소유욕 이 소유욕은 물질적인 소유욕이라기보다는요. 관계, 사람에 대한 소유욕 그래서 특별히 넌 나랑 친해야만 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소유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달 감각은 뭐 촉각, 미각 이렇다고 하고요. 머리 중심의 사람들은 비전, 자기가 미래가 불안한 사람들이니까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비전의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무게 중심은 뇌에 있는데 특히 사고를 담당하는 대뇌피질과 관련이 있고요. 지배 정서는 삶에 대한 공포, 두려움의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배 욕망은 명예 욕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